우리 짜장면 얘기하자. 제발 제발. 네. 아, 네. 이 사람 진짜 사기꾼이네. 야. 네. 망아. 늦었어 늦었어. 제가 항상 말로만 했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지 몰랐는데. 그렇죠. 근데 왜 형이죠?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동현이가 평소에 즐겨 하던 카트라이더를 네. 이제 팬분들이 동현이가 어떻게 카트라이드를 매일 하는지 그 네.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네.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그 키보드까지 다 챙겨왔거든요. 이거 동현이 진짜 자기 거 자기 거. 이거 두 개 사는데 20만 원 들었어. 이거 완전 그 기계식 그거 아니야? 네.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? 일단 게임을 재밌게 하려면은 내기가 필요해. 뭐 무슨 내기 하고 싶어요? 우리 짜장면 내기 하자. 5판 3선승 해가지고 진 사람 짜장면 사기. 오케이 오케이. 자기만의 각오를 한번 써봅시다. 사실 동현군하고 저하고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약간의 그 동현군에게 페널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. 에이 왜냐면 이 공평성을 이게 진짜 동일한 선상에서 해야 된단 말이지. 그 형이 원하는 조건은 뭐예요? 저도 원하는 조건이 있어요. 내가 원하는 조건은 일단 무한 부스터 맵에 너가 페널티를 10초 먹고 가는 거. 그러면 제가 원하는 조건 말해도 돼요? 뭔데? 저는 이 출부 패즈 빼고 그 다음 형보다 한 단계 아래인 안 좋은 차를 타고 같이 출발. 근데 솔직히 나 차 그 차이를 잘 몰라. 그러면 너는 연습 카트 할까? 아 그거는 아니 이 사람 진짜 사기꾼이네. 에? 왜? 그렇게 하자고요? 아 그러면 대신 5초 하자. 5초. 아 진짜 야 너 평소에 나랑 하는 거야?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, 우리 하기 전에 내 맘에 전화를 해서 누가 이길 건지 한번 지금? 예측을 한번 해볼까? 지금 주찬이 일어났을라나? 골차 매주찬. 여보세요? 잤냐? 잤네. 나 지금 동현이랑 카트 대결하고 있는데 지금 짜장면 내기거든? 누가 이길 것 같아? 누가 이길 것 같냐고요? 어 카트? 어 카트 동현이요. 알았어. 거봐요 제가 이기죠? 고! 야 너 이거 안 좋은 차 맞지? 아, 형보다 한 단계 아래에요. 야 정확히 5초 해라. 야 정확히 5초 해라. 아 이제 뭐라고 막 긴장되네. 자 1대0. 자 형이 유리한 맵에서 제가 이겼죠. 자 1대0. 아직 첫판이야. 아직 첫판이야. 와 나 심장 뛰어. 아 저도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냐. 오케이 렛츠 고. 오케이 형 저 한 번만 더 이기면 끝나요.
저 어디 갔어? 동현아 잘 먹을게. 어디 갔어요? 아 근데 아비 너무 심심하다. 골든이스 여러분들이 너무 심심하게 그럴 것 같은데. 지금 지면 끝이에요. 아 제발. 어떻게 되겠지? 이건 이긴 것 같아. 뒤에서 달리는 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금방 쫓아가야 돼. 앞에 있으면 부담감 때문에 더 실수하겠네. 이렇게 대충 달려서. 저 뒤에 보이죠? 다 따라왔죠? 다 따라왔죠? 아 거의 끝난 것 같은데? 아 저 차 좋네. 평가보다 안 좋은 거예요. 차 좋은 거냐 저거. 아 너무 차 좋네. 언제 와요 그래서? 아 너무 차 좋네. 아 형 이길 수 있어요 형. 녀석! 이씨 안 들어가. 이씨 안 들어가. 아 형 너무 귀엽네요. 야 애초에 5초 컷 그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. 에이 형 잘한다면서요. 애초에 그건 아니었어. 이겼다. 다 이겼다. 자 시킬게요. 야 너 뭐 그냥 짜장 먹을 거야? 네. 네 그러면 그렇게 가져다 주세요. 네. 네 감사합니다. 오케이. 10초 하고 이건 10초. 네 이건 그냥 재미로. 네 저거. 야 이력서도 안 넘어. 와 뭐야 갑자기 마지막 확 튀어나오는 거. 너 뭐 아이템 썼지? 아이템 없어요. 뭐야? 형 아무리 못 달려도 뒤에서 달리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. 너? 네. 제가 아까 그 10초를 주고 출발했는데 제가 실수도 많이 했는데. 아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거 뭐냐 그 내기였잖아 짜장면. 네. 근데 또 어떻게 형으로서 동생을 이렇게 또 사게 만드냐. 또 나 일부러 부딪힌 거 맞지? 아까 그 봤지? 아까 여기 다 녹화돼 있어. 동생이 이기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달리더니.
그냥 네? 그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. 네? 우리의 대결 구도보다는 동현 군이 어떻게 카트를 하냐. 아까 처음에 뭐라 했어요?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 했어요? 극적으로 네? 동현이가 딱 이기는 장면을 딱 보여주고 아 동현이가 진짜 잘한다 이런 걸 니스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지. 원래 나는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다. 네. 아니다. 이렇게 하고 저기 김동현이 잘한다. 형이 사줄 테니까 맛있게 먹고 너 카트 잘하고 니스들도 이제 다 봤고 이제 그렇게 됐어. 고든이스 여러분들에게 제 카트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시죠. 이거 짜는 건 같은데? 여보세요? 아 오셨나요? 아 네 거기 계시면 제가 가겠습니다. 아 짜장면 빨리 끊으시죠. 네 저희 밥이 와가지고 이만 네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늦었어. 기사님 기다리고 계시겠다. 기사님. 죄송합니다. 저기. 결국엔 제가 샀습니다. 동현이한테 까불면 안 되겠네요. 자, 보이시나요? 맛있게 먹도록 합시다. 잘 먹을게요. 역시 열심히 게임하고 난 후엔 다음에는 밥을 먹어줘야지. 아 누가 사주니까 더 맛있네. 근데 요새 진짜 게임을 잘 못하겠어. 평소에 게임을 안 하니까 그냥 키보드에 대한 손이 아예 굳었어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안녕.